소시지와 시원한 맥주, 그리고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독일의 베를린부터 언젠가 꼭 한번 가봐야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독도 여행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공항 가는 길처럼 설레이고 들뜨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금요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두 분을 소개합니다. 진지해 보여도 나름 개그에 욕심 있는 웃긴 남자 다니엘. 안녕하세요, 구텐탈. 아유, 아주 호시탐탐 노려요. 정말 예. 얼른 모자 쓰고 또 멋쟁이로 오셨거든요. 예. 모범생처럼 보여도 또 어디서든 잘 노는 남자 천재 이승국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야, 근데 이거 완벽한 문장 아니야? 뭐야?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또 어디서든 잘 놀아. 야, 이거 너무 완벽한 칭찬인데요. 아, 그래, 예,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예. 어디서 그렇게 잘 놀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잘 포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놀아. 예, 잘 놀아요. 어디서든 적응력이 좀 좋은 그러니까. 편이라서. 예. 놀기 싫어도 억지로 놀 것 같아. 맞아요. 흥이 하도 좋으니까. 예. 아, 그쵸. 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아, 안 놀까? 오늘 좀 자제할까? 하다가도 막상 그 스위치가 켜지면은 그치. 아, 너무 신나서 예. 아무 데서나 그냥 잘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다가도 또 할 일 있으면 또 딱 들어가는. 정말 그런 때는 어쩔 수. 그러니까 모범생인 거지. 완벽합니다. 완벽하네. 실제로 전에 우리 집에 친구들이 와서 밤새 막 노는 날이었는데 밤새 놀 때. 어, 미안, 나 내일 아침 라디오에 대해서 난 잘 테니까 니네 놀다 가. 그래서 자고 라디오 간 적도 있어요. 이야, 정말 부모님이 와. 걱정이 없겠다. 예. 뭐 다른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슬슬 찾아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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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풀어볼게요. 예, 예, 예. 박소연 씨가 아, 승구님 온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 이뻐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보셨지? 이번에 진짜? 여행 갔다 아, 올 때 예. 이게 그 영화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예.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이거 예뻐갖고 예. 사온. 이걸 또 알아보셨네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네. 그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일게요. 네. 때깔이 다르네. 사람이 가끔 새 옷도 입고 그래야 돼. 맞아요. 이야, 정말. 근데 또 저게 아니에요. 집에서 입던 옷이 이러면 어쩐지 색깔이 달라 이러는데 또 사람이. 듣고 보니 또 예, 예. 양쪽 어떤 곳에 걸치어도 네? 괜찮은 예 컬러입니다. 입던 예. 거로 예. 해도 그럴싸하고 예. 네, 새 옷이라 해도 그럴싸하고. 그럴싸하고. 맞아요. 네. 예. 아 우리 그렇게 치면 우리 다니엘도 오늘 아주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느낌 있죠. 예예예. 예, 예. 맞아요. 그냥 제가 볼 때도 입은 옷이 아닌데. 예. 그래요? 오늘 멋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하도 알베르토 형한테 맨날 혼나니까 패션 좀 신경 쓰라고 좀 잘 입으라고 하니까. 아 이뻐요 이뻐요. 네 동생으로서 이게 또 또 잘 지켜줘야죠. 뭐. 그야말로. 돈 드린 티가 나네요. 아 예. 그래요? 네 이번엔 제가 그거 읽었어요. 사실 옷은 막 여러 벌 사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쓰고 이제 오랫동안 입는 게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더 저렴하기도 하고 네. 더 입기가 편하다고 하니까 특히 또 가을 겨울에 니트는 좀 품질 좋은 걸 사야 맞아요. 느낌이 또 오래 입고 맞아요. 또 좋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컬러가 우리 다니엘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이고, 네. 오늘 잘 봤네요. 아 그래서 그런가 모자랑 마스크까지 다 비슷한 톤을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그렇기는 해요. 네. 괜찮죠? 괜찮죠? 예, 예. 아, 이게 패션이구나. 또 코디라이 모자를 또 탁 쓰셨는데. 아, 예. 자랑스럽네요. 이제는 패션으로도 칭찬받으시는 남자가 됐어요. 알베르토는 옷을 잘 입어요? 아무래도 알베르토는 장난 아니죠. 이탈리아 남자인데 알베 형이 최근에 저기 밀라노 패션위크 갔다 왔어요. 와.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네. 엄청 자랑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 좋았다고. 네, 확실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한테 예. 이제 사진 보여줬거든요. 네. 와, 남자든 여자든 옷을 너무 깔끔하게 그러니까. 잘 입고 맞아. 거기도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밀라노에서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뭔가 컬러 배합이 달라. 맞아, 거기 색깔 조합을 네. 그렇게 잘한다면서. 맞아요. 그리고 그 기후랑 또 너무 어울리잖아. 맞아.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수트핏 잘 어울리는 분들 거기 너무 많아갖고 아. 사진 보면 이야 참 예. 멋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턱수염이나 이렇게 막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멋쟁이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진짜. 예. 백발의 신사분들 네. 너무 멋있는 분들. 액세서리 항상 시계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팔찌까지 있고. 있고. 예.
제가 많이 참고해 볼게요. 네. 슬슬 따라해 볼게요. 자, 강소희 씨가 이제 곧 있으면 단풍 계절인데 단풍은 경주 불국사가 최고거든요. 한적한 절에 가서 그냥 걷는 것도 너무 좋아요. 두 분이 좋아하는 단풍 스팟 어딘가요? 아~ 단풍 스팟. 우리 다니엘 벨그램 보면 뭐 절, 궁, 사찰 이런 곳을 최근에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고의 단풍 스팟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아, 제가 아, 네. 아, 오, 그러네요. 어, 네. 자유. 지금 사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진주 갔다 왔거든요. 진주. 네, 촬영 때문에 진주 갔다 왔는데 여기 이제 승산마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한옥들이 너무 잘 보존돼 있고 진짜 그날도 유독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예쁘네. 진짜 필터도 거의 안 쓰고 그냥 찍혀도 그냥 이렇게 잘 이제 찍혔던 풍경이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오자마자 처음으로 갔던 여행이 그 당시에 설악산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필 가을에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쯤에 설악산 그 신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막 큰 그 이제 불상 있고 그 신흥사 가서 봤던 그 단풍이 아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직까지는 거기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니 근데 있구나. 지금 이제 저 파란 높은 하늘과 그 단청과 그 단풍 뭐 이런 게 너무 예쁜데 네, 네. 지금 이렇게 막 너무 거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단풍 스팟 말할 게 없네. 너무 초라해지네. 설악산 정도까지 가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픽하는 최고의 단풍 스팟은 방구석 침대입니다. 핸드폰 보면은 갔다 온 애들이 다 올려줘요. 집에서 다니엘 형 SNS 팔로우하면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 굳이 멀리 안 가도. 굳이 단풍 보러 가야 되나. 굳이 웬 설악산이야. 사진으로 예쁘게 다 찍어 올라온단 말이죠. 그치. 그것만 봐도 충분하다. 저는 그쪽 파예요. 예, 근데 확실히 이제 계절이 이렇게 이제 스물스물 벌써 이제 가을이 코앞에 왔잖아요. 어느새 10월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그 단풍이 계절에 예. 와 신기하면서 그냥 다 아름다워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변화가 조금씩 눈에 띌 지음이잖아요. 이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면 확 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도심 어디를 다니셔도 예쁜 그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예. 가까운 북한산 가도 진짜 예쁜 단풍이 있고 하니까 진짜 어디 떠나도 진짜 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좀 눈을 멀리 두고 이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시선을 너무 가까운 데 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좀 멀리 하늘도 보고 좀 멀리 저쪽 예 강가도 보고 이러면서 예, 단풍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창국 씨가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여행 이야기 너무너무 기대돼요. 1년에 착석해서 보고 있어요. 어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행갈래 첫 번째 사연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김은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몇 년 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에서는 고생을 사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도 액티비티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가서 이것저것 체험하는 편인데 베트남 호이 안에 가서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를 타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렸던지라 아들은 신랑 뒤에 딸은 제 뒤에 태우고 다녔죠. 처음에는 애들도 어린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베트남은 워낙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과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딸과 함께 베트남 시장에서 산 현지인 원피스를 커플로 입고 베트남 호이안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는데 그때 참 행복했어요. 그 더운 동남아에서 정해진 목적지 없이 자전거 타고 골목을 누비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불쑥 들어가 보고 쉬고 싶을 땐 길거리에 자전거 두고 쉬고 이렇게 무계획으로 했던 자전거 여행 꽤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까지 엄마 아빠랑 다닌 여행 중 어디가 좋냐 물으면 베트남이라고 해요. 고생스러웠지만 제 인생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김은영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우리 김은영님은 사연 보내주시면서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모니터에 띄워드릴게요. 그럼 보든 라디오 보시는 분도 보이시나? 아, 못 보시는구나. 아, 이거 같이 아이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예, 예. 와, 너무 보기 좋네요.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할 것 같아요. 와, 근데 맞아요. 사실 네. 아이들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저렇게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탈 정도면 진짜 쉬운 건 아니야. 맞아요. 예, 예. 체력적으로. 예, 체력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가 앞에 계신 남편분 표정이 굉장히 행복하시지만 물리적인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땀방울이 꽤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마에.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재밌었다잖아. 아.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고생을 떠나서 예. 여행을 가면 우리가 이동할 때 이동수단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차를 타든 그치. 버스를 타든 예. 똑같은 풍경일 수밖에 없는데 차 자체는 근데 이걸 자전거로 다 돌아다녔다?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특별한 기억이 있을까 싶어요. 그치. 여행 갔을 때. 아니 그리고 대부분 남편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부인이 동의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은영 씨가 보통 분이 아니시네. 용감하신 것 같아요. 예, 용감하네. 예. 체력도 맞아요. 되고 그 성격도 적극적이고. 야. 어떤 면에서는 은영님이 이걸 제의하신 게 아닐까 싶은 게 맞아. 제가 예. 농담 삼아 살짝 말하면 사진에서 은영님이 더 밝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베트남은 다 자전거를 진짜 국민 뭐 거의 뭐 한 모르겠지만 98%가 타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예. 영상이나 사진 뭐 다 자전거 타고 있고. 이야, 그러니까 김은영님께서 여행에서는 고생을 사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간단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요즘 유행이잖아. 오케이. 네. 여행은 무조건 고생해야 기억에 남지. 네. 여행은 무조건 편하게 쉬는 게 최고야. 네. 자. 어렵네. 이거 어렵네. 아하. 아. 자, 청취자 여러분도 어떤 여행 스타일이 더 좋았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인데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물론 뭐 고생도 하면서 쉬고 뭐 이러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 밸런스 게임이니까 오케이. 맞아요. 그럼 그래 하나 둘 셋 하고 우리끼리 그냥 외쳐볼까요? 여행은 무조건 고생해야 기억에 남지. 에? 자, 여행은 무조건 편하게 쉬는 게 최고야. 오케이. 그럼 쉰다 고생 두 개로 셋이 그냥 동시에 외쳐봅시다. 쉰다 아니면 고생. 오케이. 하나 둘 셋 고생. 나는 못 정했어. 아니 근데 그럼 중립이신 것 같고. 아니 그래도 쉰다지. 아 맞아요. 하성 씨는 쉬는 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승국 씨랑 저랑 진짜 안 맞는 게 아까 차에서도 민초 파인지 반민초 파인지 우리가 아까 싸웠거든요. 난 민초. 아까 오면서 오래서 출연 못할 뻔했거든요. 오다가 크게 싸울 뻔해갖고. 크게 싸울 뻔했는데. 반민초 파시라고 또 다녀 형님이. 또 이렇게도 갈라지네 여기서. 거듭 말하지만 그럴 거면 초콜릿을 입에 물고 이를 닦으시면 돼요. 그러면 민트 맛이 나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니엘 민초다 아니야. 민초다. 예예예. 예, 예, 예. 왜? 그러니까 승국이는 전 반민초. 반민초. 예. 왜 반민초야? 전문을 좀 넓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약은 돈 주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야, 그건 치약 매번 말하잖아. 진짜 뒤통수를. 아, 정말 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맞아요. 그럼 다니엘은 굳이 고생을 뭐? 아니 저는 왜냐면은 아 돌이켜 보면 이제 기억에 남느냐 거기서 기준을 맞추자면 무조건 고생해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기억 남는 여행 하고 싶다 그러면 고생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편하고 끝나고 별로 기억 남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쉬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그냥 쉬는 게 좋은데 저도 여름 휴가 갔을 때는 그냥 어디 가서 수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자연 속에 있고 막 그냥 쉬면서 하는 게 좋지만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팔 여행이에요. 옛날에 이제 내 친구 집에 어딘가 뭐 거기 갔을 때 정말 액티비티도 많고 잠도 많이 못 자고 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뭔가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좀 새로운 문화권도 알게 됐던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생해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행을 왜 기억에 포커스를 둬? 그러니까. 여행하면 힐링. 뭐 탐험가요? 그래도 여지껏 고생해서 열심히 일한자 떠나라가 여행인데. 그러니까. 우리 뭐 하러 또.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러 가는 그러니까. 거 아니잖아. 아이, 힐링은 저기 뒷산 캠프. 군대 체험해요. 군대 체험. 진짜. 병영 캠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렇긴 한데 힐링은 뭐 저기 뒷산 동네 뒷산 가서 단풍 보면서도 힐링 할 수 있는데 여행 갔을 때 약간 와 난 그때 어디 갔다 왔다. 나중에 내 손자한테 야 난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편하게 쉬었어. 라는 거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네팔 가서 낙하산도 타고 막 패러글라이딩도 했고 막
막 호수에서 막 카누도 타고 하면은 손주가 나중에 훨씬 더 좋아하죠. 아 할아버지 이런 것도 했구나. 여기서 아 난 이 포인트를 알았어. 저도 사실 이런 액티비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쉰다를 선택한 게 쉰다파를 대변해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저는 고생을 조금 더 가성비를 따지고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잠도 줄이고 숙소도 조금 더 열악하게 일부러 싼데 하고 이런 걸 전체 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쉰다가 왜 좋냐면 쉰다 가잖아요. 그럼 기분 좋을 때 액티비티나 고생스러운 하루를 해도 돼. 그래, 내 마음에 여유가 하고, 흘러넘치니까. 그거 하고 쉬면 쉬면 쉬는 거지. 아니 고생하러 가잖아요. 하루 쉴 수가 없어. 왜 나는 고생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열악하게 짜왔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아니 그런 거 하고 편안하게 밑에서 스파하고 그래. 룸서비스 먹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그것도 타러 가면 되지. 맞아요. 아,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베트남에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무게 막 힘들기도 하고 땀도 나지만 이제 와서 이제 발 마사지 받고 아직 집까지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 오케이 오케이. 어? 골목에서 갑자기 이제 현지인들 고생하는 그분들 보고 아 그 사람들 그냥 막 편히 쉬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문화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도 고생 하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물 한 잔도 건너주고 막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훨씬 더 약간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고생이 아니지 나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분들과 그 로컬 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 집 가서 같이 잘 거 아니잖아요. 난 고생 아닌데? 대화 나누고 나 좋은 숙소로서 잘 수 있잖아. 정도건 씨가 네. 젊을 땐 고생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쉬어야 돼요. 맞습니다. 아, 마음이 내가 나이가 들었네. 네. 이영옥 씨가 어른들은 편안하고 아이들은 힘든 여행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이게 맞네요. 네. 네. 281호님이 그 당시는 편하게 하는 여행이 좋지만 역시 기억에 남고 두고두고 화제되는 건 고생한 여행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인정해요. 맞아, 맞아. 저랑 잘 맞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 편한 여행은 사실 우리가 편하다고 하는 건 느낌적으로 별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맞아, 맞아. 사실 아무리 호텔에 잠이 잘 오고 좋다고 해도 그냥 계속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고 TV 보고 내가 뭐 원하는 영화 보고 그리고 이제 2박 3일 있다 나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맞아요. 그냥 그렇죠. 공백이죠. 공백. 네. 맞아요. 근데 2박 3일이라도 어디 가서 민박해서 뭐 맞아. 먹고 뭐 올라가서 뭐 수박 떠내려간 거 다시 오고 뭐 이러면 그게 참 재미있거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자 사구공원님이 당연히 고생해야 기억에 남죠.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호캉스. 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네. 여행 가서 호텔에서만 쉬는 거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떡해. 쉴 거면 집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행 가면 그 근처에 유명한 곳이나 맛집들 당연히 가야죠. 저는 여행 가면 호텔은 새벽에 조식 먹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요. 맞아요. 남편이랑도 이게 잘 맞아서 하와이 신혼여행 가서도 오션뷰에 숙소 잡아놓고 맨날 밤에 들어가서 오션뷰는 제대로 즐기지도 맞아요. 못했어요. 그렇게 돌아다녀도 더 못 돌아다녀서 아쉬운 사람 접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좀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많은 경험을 해요. 그쵸?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생활을 해서 그렇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경험이 많으니까 맞아요.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나이 들면 늘 그냥 하는 행동이 똑같으니까 그쵸. 시간이 휙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행 이번 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더라도 쉬러 간다 하면은 편하게 쉬시는 거고 이번에는 좀 모험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면 일부러라도 고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고생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여행 가서 몸을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도 하와이 여행 하셨으니까 하와이 만약에 저도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 가면은 호텔 있지 않고 수영복만 입고 자전거 타고 막 락 클라이밍도 좀 하고 암벽 등반하고 뭐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약간 그치. 이런 걸 계속 몸 쓰면서 옆에서 그런 듣기만 해도 질리는 너무 극혐인가요? 아, 왜 재밌는데요? 중간. 아, 그걸 다 하는 것보다는 하루 한두 개 정도? 중간. 9223님이? 저도 단일처럼 고생의 한 표요. 스마트폰 없던 시절 20살 때 친구랑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런 게 그 도시에 잘 만한 곳이 없어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잔 적 있는데 친구랑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젊음을 추억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맞아. 저도 쉰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막 대학교 친구들, 뭐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할 때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가서 맞아. 고생했던 여행들이긴 해요. 그래, 그리고 진짜. 몸을 하여튼 많이 움직여야 돼. 맞아요. 몸을 맞아요. 움직여야 돼. 김아란 씨가. 저도 고생이요. 10년 전에 베트남 달랏에 갔을 때 계곡 체험했는데요. 학생이라 나름 비싼 액티비티였는데 로프에 몸을 맡기고 계곡을 따라 점프하는 거였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고생이라기보단 활동적인 모험이라서 지금도 제일 생각나는 여행이네요. 아이 대체적으로 되게 그래요. 고생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행은 고생. 고생이다? 네. 여행은 고생이다. 그러네. 그럼 쉬고 싶을 땐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네. 왜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사실 살짝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더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맞아요. 네. 너무 힘들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움직여야 적당히. 해. 아, 예. 하루 종일 고생하고 밤에 집에 와서 민트초코 먹는 거죠. 그게 제일 고생이야. 아, 돈 내고 여행 가서 민트초코 먹는 건 제일 고생이야.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화저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아 워낙 화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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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우리 여행갈래 다니엘 이승국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씨가 자 다니엘 이제 곧 월컵인데 우리나라는 월컵 때 거리 응원을 하는데 혹시 축구 강국 독일도 거리 응원하나요? 독일은 호프집에서 335 모여 응원하는 것 같은데 독일도 월컵 때 거리 응원하나요? 네. 그러게요.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엄청 많이 모여놓고 그 스크린 크게 해놓고 이제 응원하는 문화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네. 광장 같은 데 모여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슷하구나. 우리가 그 이제 파블릭 뷰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영화도 이런 식으로 또 보여주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저희도 거의 똑같이 하는데 근데 호프집에서도 똑같이 모여서 맥주 마시면서도 하죠. 네. 이번에 이번에 아니 독일이 스페인 이런 데랑 좀 붙어갖고 여기가 은근히 좀 근데 뭐랄까 전망은 독일이 조별은 쉽게 통과할 거다 이런 조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죽음의 조라고 하기는 해요. 네, 코스타리카, 뭐 스페인, 일본 이렇게 같이 붙는데 코스타리카도 그렇게 약한 팀도 아니고 맞아요. 한방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살짝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월컵 때도 우리 너무 못했으니까 네, 살짝 기대하면서도 긴장. 현지에도 네. 약간 그런 분위기 있어요. 지난번에 조별 탈락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무조건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좀 그럼요. 엄청 그쵸. 부담이 크죠. 예. 장난 아니겠다. 부담. 예, 그럼요. 그렇지. 근데 이제 거리 응원 같은 건 사실 이제 막 이제 열기가 고조되면 맞아요. 예, 그렇죠. 뭐 거리를 뛰어나올 수뿐이 없는 거지. 예, 그치, 예. 맞아요. 예. 그건 뭐 정해진 게 아니라 뭐 그건 뭐 한국은 되고 독일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 뭐 열기가 고조되면 맞아요. 그냥 뛰쳐나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8년 이제 러시아 월컵 때 한국이랑 독일이 붙어서 독일이 졌잖아요. 예, 인데요. 예. 조용해서 저는 그때 독일에 있어가지고 이제 에스미랑 도시에서 봤는데 같이 갔던 한국 분들이 약간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정말 안전하게 돌아다니셨고 아주 조용했어요. 안전해 조용했을 뿐 굉장히 안전했다. 네, 안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역시 뭐 맥주 뭐 엄청나게 마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맥주 마시면서. 근데 응원할 때 진짜 맥주는 뭐 빠질 수가 없네. 그렇지? 같이 흥을 올려야 되니까 아마 맞아요. 더 많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거기는 이제 뭐 소세지겠죠? 그쵸.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먹고 안주들이 좀 다양하긴 한데 뭐 아무래도 소시지죠 뭐. 예. 그치 짭짤한 게 잘 어울리잖아. 그쵸. 맞아, 맞아. 맥주랑 잘 어울리죠. 1257님이 다음 주에 9일 동안 보라카이 가요.
반 고생 반 휴식합니다. 5일 동안 스쿠버 다이빙, 요트 투어, 계곡 다이빙 하고요. 4일은 리조트에 콕! 여행 가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이야. 그까지 이런 것들이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고생? 반고생, 반휴식 이런 건 너무 너무 좋지. 그렇죠. 아, 예, 예. 밸런스가 딱 좋다. 그치, 이런 게 너무 이상적인 거지. 맞아요. 재밌겠다. 저 계곡 다이빙 재밌겠다. 예. 그러니까요. 아, 이런 분들은 보면 한두 번 가보신 분들이 아니네. 딱 일정에. 딱딱 짜신 거 보니까. 그치. 아, 베테랑 베테랑. 예. 아, 재밌겠다. 이하나 칠구님이? 요즘 쭈꾸미 낚시가 유행이잖아요. 추석에 엄마 아빠 모시고 낚시 여행 갔어요. 신랑까지 해서 넷이서 10마리 잡았어요. 다들 100마리 잡는다는데 낚시비도 비싸는데 아 30만원 들었어요. 아이고. 그 돈이면 쭈꾸미 1000마리 먹는 거였는데. 아, 그래도 추억이었어요. 전 쭈꾸미 무서워서 올리다가 놓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쭈꾸미 낚시가 유행이구나. 오, 그래, 이것도 고생이어서 추억은 되시겠네요. 그러네. 10마리. 근데 30만원 들었어. 예. 아, 그게 1000마리 어치 가격이라는 것도 재밌네요. 진짜. 예. 요즘 쭈꾸미가 제철인가? 저는 그런 제철들을 잘 몰라서 요즘 제철인가 보네요. 쭈꾸미가? 그런가 보네요. 봄 좀 지나 좀 지났는데 추석쯤에 많이 잡혔대요. 아, 예. 흐름이 있었구나.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 볼게요. 두 번째 사연 천재 이승욱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신혼여행에서 생긴 일 님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뉴욕과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보통 신혼여행이라고 하면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여행 생각하실 텐데 저는 아내에게 욕만 엄청 얻어먹고 왔어요. 일단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뉴욕 지하철은 우리나라와 달리 시설도 노후하고 습해서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쥐가 많이 돌아다녀요. 난생 처음 지하철 안에서 쥐를 본 저 너무 깜짝 놀라서 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제가 지하철 안에 아내를 두고 혼자 내린 거예요. 그대로 지하철 문이 닫혔고 아내는 지하철 안에서 혼자 뛰어내린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죠. 결국 호텔에서 우리 다시 만났는데 아내는 이미 화가 많이 나서 미쳤어? 쥐를 봤다고 혼자서 뛰쳐나간 사람이 어딨어? 전쟁이라도 나면 나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내 화를 풀어주려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그리고 칸쿤으로 넘어가서는 진짜 아내 비위를 잘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리조트에 수영장을 가려고 수영복만 입고서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층수를 잘못 눌러서 웨딩홀에 딱 내려버린 거 있죠. 우아하게 차려입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K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까 어찌나 창피하던지. 신혼여행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 얘기만 나오면 아내한테 욕먹고 있습니다. 네, 신혼여행에서 생긴 일님. 네, 사연 보내주신 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뭐 정말 재밌는 신혼여행을 보내다가 오셨네요. 그러네요. 어, 예. 익명으로 보내실 만하네요. 맞아요. 근데 얘기거리가 진짜 많겠네. 그러게요. 야, 근데 야, 저... 아니 쥐를 봤다고 네. 먼저 아내를 두고 내린다고? 야, 이거는 두고두고 진짜 씹힐 일이네.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네. 별스타그램에서 어떤 짤 봤는데 네. 이제 어떤 부엌인데 이제 아내가 부인이 이제 그 거기 프라이팬에다가 막 요리하다가 불이 네. 조금 났어요. 어. 막 올라오다가 요리하다가 근데 남편이 거기 옆에 있는 그 딸 아이를 잡고 예. 바깥으로 뛰어 이제 들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도 이제 그냥 짤로 그냥 댓글로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그 남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당황하면 진짜로 당장 근데 사실 당황할 때 네. 본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내분도 그쵸. 아니 딸이 소중한 건 알겠는데 그 불길 번지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린 거야? 어? 그럼 그 안에 그렇죠. 있는 부인은 어떡하라고? 나는 생명체 아니야? 참 네. 지하철도 또 신혼여행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얼마나 네. 굳은 약속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네. 너무 깨끗하고 쾌적하고 시원하고 근데 이제 우리 유럽 지하철을 봐도 그렇고 이제 지금 얘기한 뉴욕 지하철 네.
그걸로 유명하죠. 예. 맞아요. 예전부터 예. 뉴욕 지하철은 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좀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쪽 여행을 했는데 예. 제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전 뉴욕은 가봤는데 지하철은 타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뭘 기억이 안 나. 네네. 저도 뉴욕 아예 못 가봤는데. 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닌자 거북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서 한번 거기 하수에 들어가고 싶긴 해요. 그 만나러. 거기서 생활한다고 하니까 피자 한 판 사들고 그러니까요. 코와 분가 외치면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하는구나. 예. 아니 뉴욕에서 지하철을 안 탈 수 있나? 뭐 어떻게 왔냐에 따라서 조금 막힐 거 생각하면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탄 기억이 오래돼서 안 나나? 저는 하여튼 무서웠던 기억은 나는데 네. 그게 유럽이었든 런던이었는지 뉴욕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죠. 예. 유럽도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잘 돼 있고요. 예. 예,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좀 아무래도 다 좀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기차처럼 좀 그렇게 완전 깨끗한 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럽에서 지하철 타는 것보다 한국에서 지하철 타는 거 훨씬 더 좋아하고 훨씬 좀 마음 편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신기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노후했다고 해도 막 100년 전에 지어지고 막 이런 거니까 유럽이나 뉴욕 지하철은 네네. 와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거를 타고 이렇게 지하를 다녔구나라는 그러니까, 예. 그, 이 뭐랄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오래된 지하철이 아직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신기함은 사실 있어요. 그렇죠. 100년 전에도 이걸 똑같은 걸 탔겠지? 이런 느낌은 사실 그거 감안해서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비교하는 것보다 일단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 전체 새로 하기는 너무 돈 많이 들고 하니까 네,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신 유럽이나 미국이나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좀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맞아. 또 화장실 가도 돈을 받고 맞아요. 그게 그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화장실은 참 잘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 맨 처음에 이제 동유럽 같은 데 갔을 때 화장실에 가면 그 이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손 닦을 때 이렇게 수건 주고 막 예, 네, 맞아요. 돈 내고 막 이런 게 너무 박물관에 가도 돈을 내던데. 그렇죠. 화장실 갈 때. 네. 그러니까 이 그분들이 이제 관리하니까 예. 월급 많이 못 받으니까 약간 좀 팁 예.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저희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늘 익숙했던 풍경이었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게 예를 들면 드라이기 어디 갔을 때 수영장이라든지 이제 탈의실 안에서 쓰는 드라이기들도 유럽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적어도 다 돈을 내야 돼요. 예. 맞아요. 드라이기 조금만 써도 뭐 일본에 뭐 10센트 뭐 20센트 이렇게 내야 맞아요. 되는데 기후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돈을 이제 정구하는 것 같고 그걸로 이제 관리하니까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죠. 예. 예. 다 맞아요. 돈을 내야 되니까 화장실 급한데 만약에 잔돈이 없으면 예. 화장실 못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본능적인 거를 하는데 돈을 받다니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까 우리 네. 그 얘기했었잖아요. 불났을 때 이제 네. 딸 데리고 나가면서 문 닫은 네. 거. 네. 그러니까 고윤 씨가 남편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쥐잡듯 잡지 맙시다. 그래서 저희도 농담하면서 네. 재밌게 소화한 거니까요. 네. 맞아요. 김용주 씨가 주유소에서 근무했는데요. 화장실 간 와이프 놓고 가는 분들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계시군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네. 왜냐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운전하면서 일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주유소를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네. 기름 다 넣어주면 습관적으로 일단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는. 아 맞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아찔하겠다. 아찔하겠다. 진짜요. 네. 윤진희 씨가 신혼여행 말 좀 하세요. 우리 남편도 파리 가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소매치기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잃어버리는 바람에 비행기표 날리고 숙박비 날리고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 아니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냥 혼자 잃어버리셨네. 그게 화가 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소매치기도 아니고 차라리 탓할 곳이 있으면 아 이렇게 부주의해서 이럴 텐데 자기가 진짜 그냥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야, 근데 진짜 이런 건 멘붕 오겠다. 진짜. 어. 진짜 이런. 진짜.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야.
온갖 일들이 벌어. 여행 가면 진짜로 예. 이런 변수를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여행 가기 맞아요. 전에. 그래서 더 당황하게 되고 싸움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상을 못 하니까. 자, 김가인 씨가 우리 남편은 축구광인데요. 스페인으로 쉬는 여행 갔을 때 축구표 한 장밖에 없다고 혼자 가서 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비행기도 따로 울 뻔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이해가 가. 너무나 축구광이니까 축구표가 한 장밖에 없어. 실혼여행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혼자라도 아니 아, 근데 이게 또 그쵸, 만약에 인생의 목표였으면 한번 직관을 해보고 싶어 였으면 아니 그러니까 2시간 정도니까 3시간 잠깐 저도 이해할 것 같아요. 어, 난 네. 이해할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만약에 제 와이프가 이제 신혼여행 갔는데 아내가 만약에 그거 너무 불편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축구 진짜 2시간만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신용카드 주면서 그러니까 뭐 쇼핑 다녀와. 그러면 잠깐 괜찮지 않죠? 저도 요 어프로치가 조금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축구표가 한 장밖에 없는데 나 갔다 오면 요게 너무 투머치였어. 이거를 차라리 말을 안 해주시고 다니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우리 각자 또 취미도 있으니까 한 두어 시간은 알아서 좀 놀아볼까? 난 그냥 축구 보고 올라고. 승고야 근데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래? 나도 경기 너무 보고 싶은데? 아 근데 자기 저기 쇼핑 가고 싶은데 있다 그랬잖아. 쇼핑 끝나고 가면 되잖아.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오늘까지만 파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오늘 가서 봐. 아니 부인도 좋아하면 이게 말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보통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럼 남편 보내주고 그동안 나는 뭐 쇼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에. 네? 자 8409님. 저도 신혼여행의 첫 외국 여행이었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프라하랑 독일 드레스덴을 자유여행으로 다녔는데요. 트램 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동안 걸어다녀서 하루에 2만 보도 넘게 걸어다니며 고생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뭐 신혼 때는 뭐 둘이서 사실 근데 뭐 몇만 보를 걸어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또 이게 특별하게 아닌가? 사람마다 다르네요. 아닐까? 왜 데이트할 때는 막 이렇게 걸어서 그 둘이 얘기하기가 끝이 없으니까 아닌가? 모르겠다. 그게 최고의 상황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날씨도 덥고 힐 신었는데 사실 편하게 그냥 잠깐 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2시간 걸어야 돼. 신혼여행인데 왜 힐을 신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치. 하여튼 뭐 고생했네요. 예. 박성현 씨가 저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어요. 로마와 파리를 10일 동안 갔었는데 파리에 도착 후 에펠탑에서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진만 찍었어요. 옷도 갈아입으면서 에펠탑 앞에서만 사진을 한 6억 장 찍은 것 같아요. 아니 이러면 로마를 파리에 10일 가신 게 아니고 1일은 에펠탑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리에서만. 네, 파리 4일, 에펠탑 1일. 와, 근데 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또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안 찍으면 파리 간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야경, 오후, 아침 시간에 따라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또 욕심이 날 수는 있거든요. 파리 가서 에펠탑 앞에서 사진 안 찍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요. 진짜?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후회돼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사진 안 찍으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왜 이 사진을 안 찍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후회됐는데 그러니까 독일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맞아. 그냥 다음에도 오지 뭐 맞아. 약간 맞아. 이런 그래.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파리에 사시는 분들은 안 찍을 거야. 굳이. 그렇지. 네. 우리 63 빌딩 앞에서 사진 안 찍었잖아요. 굳이 안 거. 맞아요. 그냥 맨날 보니까. 아니, 근데 또 외국인들도 요즘은 안 찍잖아 서울에 와서. 아 그런가? 안 찍죠. 여기도 또 트렌드가 살짝 바뀌나? 그래도 서울 타워 같은 데 막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사진 찍는 곳이요? 경복궁, 광화문에서 뭐 세종대왕 그 동서 앞에서 많이 찍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없네. 그렇게도 펠탑 같은 곳은 없네. 말씀하신 그런 궁 쪽으로 많이 좀 가시는 거 같고 사진은 하나 있어야겠다. 하나 만들 기억해 볼까요? 어디가 좋은 땅 하나 알아볼까? 외국 사람들. 네. 자, 광고 듣고요. 홍윤기 씨가 요즘 잠실에 있는 노펜 타워 앞에서 사진 많이 찍어요. 물론 타워에 올라가서 바깥 풍경과 같이 사진 많이 찍지만
아. 네, 안선영 씨가 제주에선 외국 분들이 에메랄드 바다 사진 찍고 흑돼지 사진 많이 에요. 찍어요. 아.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아까 네. 약간 치킨 앞에 사진 많이 찍고 예, 또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케이푸드 그렇죠. 앞에서 사진 많이 찍고 네. 네. 자, 오늘도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행 갈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백화점 상품권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사연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추억 어린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 주지 오랜만에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